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108자재 한 단락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108자재는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주 존경하는 성엄스님의 평생 수행의 사리다. 사리. 우리는 부처님 사리를 아주 소중히 생각하고 모시기를 아주 좋아하고 칭견하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부처님과 다름없는 그이 시대에 아주 훌륭한 스승 성엄스님의 사리다, 평생 수행의 사리다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101번, 일년 번호 101번. 전심전력으로 가정을 보살피고 온 생명으로 사업에 임하라 그랬습니다. 전심전력으로 가정을 보살피고 그렇습니다. 한 가정의 책임자가 됐으면은 자기 온갖 능력을 다해서 가정을 보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온 생명을 다 바쳐서 사업에 임하라. 사업에 그렇게 열심히 임해야 말하자면 전심전력으로 가정을 보살피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02번은 탐욕을 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더 많이 보시하고, 더 많이 봉헌하고, 더 자주 다른 사람과 나누어 누리는 것이다. 우리가 탐욕 버리는 것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기법 이욕존 아닙니까? 부처님의 84,000 법문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이욕입니다. 이욕, 탐욕을 버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참 사람들은 탐욕 그것 하나 가지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탐욕을 놓아버려도 사는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탐욕을 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더 많이 보시하고, 그동안도 보시를 많이 했죠. 그러나 더 많이 보시하고, 더 많이 봉헌하고, 보살행 하는 것, 봉사하는 것, 봉헌하는 것, 그렇습니다. 더 자주 다른 사람과 나누어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저절로 탐욕은 가벼워지고 끝내 가서는 탐욕을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 세상 사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그러한 사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3번. 남을 아량있고 너그럽게 감싸 받아들일 때 서로 간의 문제는 곧 해결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제일 어려운 문제가 사람 관계죠. 사람 관계. 사람 관계인데, 우리는 그 사람 관계가 어렵게 되는 것은, 아량으로, 그 너그럽게 감사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량을 가지고 너그럽게 그 상대가 누가 됐든지 간에 너그럽게 감사 받아들일 때 서로 간의 문제는 곧 해결된 것이다. 상대가 실수를 했든 고의적으로 했든 계획적으로 했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환히 들여다보고 알고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을 아주 너그럽게 감싸고 받아들인다면 다 해결되고 나중에는 상대도 다 이해하게 되고 합니다. 그다음에 104번. 불도를 배우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큰 임무가 있으니,
불토를 장엄하게 하고 중생을 성숙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불법을 믿는 사람,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 뭐 불도를 닦는 사람, 다 같은 내용인데 두 가지 큰 임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장엄국토, 성숙중생입니다. 장엄국토. 여기는 이제 불토나 국토나 또 나라나 세상이나 같은 의미죠. 장엄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국토를 장엄한다고 하는 말은 아름답게 살기 좋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숙중생, 중생을 성숙시키자. 중생을 좀 철들게 하고 지혜가 나도록 하자. 그리고 좀 자비스럽게 하자. 그래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를 갖췄을 때 그 사람은 성숙된 인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숙된 인간이 있음으로 해서 나라가 아름답게 되고 국토가 장엄되는 것입니다. 참 이러한 그 사실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죠. 장엄국토 성숙중생. 좀 의미 있게 살려고 하는 특히 불법을 믿는 신심 있는 불자들은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가 사는 이 환경, 이 국토를 아름답게 또 청정하게 하고 또 인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철들게 하고 지혜롭고 자비롭게 하자고 하는 것, 성숙중생. 이것이 큰 두 가지 임무가 되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